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셋째 주 13일 월요일부터 19일 일요일까지 운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개매년 양력으로 그것도 11월의 시간대이죠. 올해 의한 이 한 주의 세운의 이야기니 약식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년이란 이 시점 자체에 있어서의 현재의 달, 감목적 일간적 요소에서는 지금 현재 이러한 에너지의 기운들이 정인과 편인의 기운이 강하게 형성되는 시점이죠. 그리고 연과 월이 이렇듯 상하와형 비견의 기운, 비급의 기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의기양양한 기운이 형성되고 있다는 소리죠. 전략적 사고, 계획적인 역할, 그리고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감목적 입장에서의 심리적 상태. 아주 의욕이 있는 것이죠. 13일, 14, 15일 의욕이 시 이렇듯 전략, 기획을 하는 시간대이면서 인풋의 에너지 속에서 다시 화수요일의 에너지 상태가 바깥으로 분출되거나 내 마음에 마음속에 있는 것을 품어내고 싶은 에너지가 강하게 자리하는 그 시간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욕이 있는 한 주가 되겠죠. 그러면서 의기양양한 기운, 어떤 면에서는 조급한 마음이 형성되는 목, 금,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이라는 이 시간대를 여행함에 있어서 지금의 마음은 조금 조급함이 있죠. 비견의 기운이 이렇듯 강하게 만들어질 때, 인성의 기운이 만들어졌을 때 어머니, 이모, 장인이 나를 도와주듯이, 숙부가 나를 도와주듯이, 할아버지가 내 뜻에 동조해 주듯이 이러한 모든 주변적 요소에서의 이 인프라가 구축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의기양양한 기운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한 주 자체가 그렇죠.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의 시점 자체까지 그 속에서 토요일, 일요일 방향성을 모색하면서 나아감에 진중한 행보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적 상태는 자칫 에너지가 너무 팽창하기 때문에 자만심이 형성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그런 상황도 있죠. 아무쪼록 글로벌한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자금의 세상이 전쟁터 같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좀 진중한 행보가 요구되는 운의 시간대를 맞이하고 보내셔야 됩니다. 또 일요일 신사이 해야 될 일이 많고 그 속에서 역마, 역동의 기운이 형성되는 시점이죠. 자, 역마, 여행 이동수의 기운이 형성되는 시점입니다. 뭔가 새롭게 전략을 꾸며서 나아가고 싶은 감목적 일간에서의 이 운의 시간대인 것이죠. 그러나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나가지 말자. 그래서 전략, 기획, 공업의 기운이 강한 시점이다. 자, 문서를 적고 싶은 이 욕구가 강한 시점이죠. 또 새로운 사업, 새로운 무대로 진출하고 싶은 욕구. 자, 마음은 조급하더라도 천천히 정변이 행보를 하십사. 2023년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기획력은 좋다 할 것입니다. 건강적인 측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죠. 자, 수용성의 기운이 형성될 때 이런 아웃풋적인 요소의 기운이 형성되면서 부를 탐해가고 그 속에서 명예를 지향해가는 아주 편안한 상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남성적 요소에서 현재의 이런 달, 의기양양한 기운 속에서 전투력이 막강하게 듯듯 되어 있었을 때 사랑의 마음도 아주 강하게 발동된다고 할 수 있죠. 한 주간의 운의 시간대이지만 이렇듯 사랑의 하트가 형성되는 운의 행보를 한다. 여성적인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적인 시각, 여성적인 시각에서는 이렇듯 반의 기운이
잔잔의 자리에 있죠. 압력공이 수위라는 시점이 사랑 연약이 딱 좋은 그리고 암압적 묶기에 이렇듯 합이 형성되는 금요일. 음양의 조화, 천지의 화합 이런 상이고 여성적 시각에서는 17, 18, 19일 주말을 향해서 그 에너지가 강하게 형성됩니다. 의욕 있는 한 주를 맞이하고 보낼 수 있는 운의 행보. 그러나 자칫 경거망동하게 섣부른 투자는 큰 무리다. 이걸 끝으로 간목 일간 쪽 요소에서의 운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목 일간의 입장에서 셋째째 운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지금 현재라는 달 이렇듯 편인과 정인의 기운이 강하게 이렇듯 형성되는 시점에 비견의 기운 또한 강하게 만들어져 있죠. 모든 것이 화합, 입동의 시간, 계절이 가면 이렇듯 몸을 연출하는 그런 시점에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기로운 이 기운 속에서 새로운 일을 모색하는 새로운 사업 또는 이직적 요소 이런 마음이 들어있을 때입니다. 전략, 정보, 수집, 기획, 다 좋죠. 1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가를 따져보고 그 속에서 인풋의 에너지 차곡차곡 내일을 또 도모해가는 이 2024년이나 갑진년을 향해 가려는 그런 마음 자세 이런 시간대 아주 의미롭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운 속에서 동업협업의 기운이 생길 때 자칫 주의할 것은 세상 경기가 하수상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사업을 시작을 한다 이 부분이 조금 걸린다는 것이죠. 자, 운서를 잡고 어떠한 투자를 하고 싶은 욕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의 신중을 기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듯 을목 일관적 요소에서의 이 한 달의 운은 이 한 달의 운 속에서의 또 한 주의 운 그러나 연월이라는 이 시간의 이 배경 속에 이 한 주는 스쳐 지나가는 시간과 같기 때문에 자칫 경거망동함이 없도록 주의를 하면서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심리적인 그런 상황 자체가 조금 조급함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듯 해자축으로 올라가는 월, 화, 수요일 자 철두철미한 기억 속에서 마음은 분주해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화요일, 수요일이라는 시점 자체가 마음이 분주해지는 상황 빨리빨리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욕구 새로운 일을 모색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어떤 구속도 받기 싫어서 뛰어나오고 싶은 이 에너지 의욕은 좋지만 그러나 이런 시점 속에서는 진중한 행보가 요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 금, 토, 일요일이라는 시점 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목국으로 올라가죠. 의기로운 기운 속에서 아주 강한 자존심, 자기의 자만감이 형성되는 이런 기운. 아, 넘치는 것은 부족함과 같다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넘치는 것은 주변을 신경 쓰이게 하고 또한 소란스럽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부족함만 또 못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한 주는 건강한 리듬 속에서 흘러갑니다. 그리고 나아갈 방향성, 미래에 대한 첩두첩미한 계획 이런 부분들이 토, 일요일날 이렇듯 거듭해서 나오죠. 19일이라는 이 일요일 자체는 역마의 기운이 강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여행 이동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중한 행보가 요구되는 시점이죠. 자, 건강적인 측면, 의욕 있는 그런 시간대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를 삼을 필요성이 없습니다. 아주 의욕 있는 시간대에 여행을 한다. 대체적으로 무난한 한 주를 이렇게 보내겠죠. 그리고 남성적인 시각에서는 사랑의 마음이 이렇듯 싹 트더라.
다시 말해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음양이 화합하고 애틋한 정이 있는데 그걸 체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성적인 시각에서는 이렇듯 또한 수요일,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이라는 이 시점 자체들이 사랑, 연애의 마음이 감도는 시간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한 주간의 운이지만. 올해의 기운은 전략, 정보 수집, 새로운 일을 모색하고 싶은 의욕 있는 자기애가 펼쳐져 있는 시간대이건만 한주 속에서는 이렇듯 약간의 감정적 기복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시간 여행을 한다. 아무튼 자신들이 바라고 염원하는 그러한 목적사를 향해 진중한 행보를 거듭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병화 일간적 요소에서 한 주간의 운의 시작을 볼까요? 2023년이라는 이 개매년, 정관의 기운 속에서 정인의 기운, 어떠한 스펙 쌓기 딱 좋은 시간대, 시험을 봐서 관음이 들어있는 합격 기운, 영광이 들어있는 그 시간에 놓여 있습니다. 11월 16일이 수학 능력 평가 시험일 날이죠. 수험생 또는 취준생적인 이런 입장이 나오면 지금 현재 이런 달 목적사를 달성해야 되죠. 어떠한 합격, 승진, 그리고 스카우트, 이에 의해서 이직적 요구를 고속 고려하는, 그래서 이러한 영광 속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예라는 이 의미, 명예로운 이 기운이 자리에 있을 때 사실 책임감이란 그 글자가 동반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이 달 속에 이 입동이 시작되는 양력 10월 8일 지난주 이 시간대부터 이 겨울이 시작된 것이죠. 음의 기운 이렇듯 강성을 부리는 이 시점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음기로서 가득 채워져 있는 이 시점이건만 금년도란 2023년에 이 토끼띠의 지금 현재의 이 달은 마치 봄 기운이 강하게 자리하듯이 봄을 맞이하는 것처럼 돼 있는 이 시간 여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 일관적인 요소에서는 모처럼의 행운의 시간대가 주어진다. 나아가서 취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 월요일이라는 시점, 화, 수요일, 어떠한 목적사를 달성할 수 있으니 상당히 이로운 시간대를 할 수 있습니다. 희미적 기복은 책임감이란 글자가 따라가는 것이죠. 진중한 책임감, 냉정한 이성, 그리고 목, 금, 이런 시점은 의욕이 있는 자기로서 나아갈 수 있는 시간대입니다. 물론 일요일 또한 마찬가지죠. 자, 18일이라는 토요일, 이 속에서도 바쁘게 행보를 하며 특별하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건강적 측면, 책임감이라는 속에서 사실 냉랭한 기운이 형성되기 때문에 내 몸을 따뜻하게 하고 보양식을 먹어주듯이 자기로서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겠죠. 병화적인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라는 이 시간대가 겨울이기 때문입니다. 겨울의 태양은 아무리 맹위를 들춰봐야 한 여름, 봄과 여름의 영화로운 이 햇살처럼 찬란함이 있는 게 아니라 사그러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건강적 측면에서는 에너지를 보양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열정, 화라는 이 요소 자체는 전자정보통신 광고 미디어, 예체능적인 요소, 춤추고 노래 부르고 이렇듯이 내가 내 몸을 단련하는 그 시간대에 나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건강관리는 조금 신경을 쓰자. 대체적으로 무난한 시간대에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애정적인 측면, 남성적인 시각에서는 이 애정은 자체가 수요일,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 자리하고 여성적 시각에서는 이렇듯 연, 월, 그리고 한 주간 속에서도 월, 화, 수, 그리고 토요일이라는 시점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약식으로 이 일간별 한 주간의 운의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은 정화 일간에 대한 한 주의 운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라는 연, 월일에 있어서는 막중한 책임감이 부여되는 가운데 이렇듯 연월이 상합하여 인성의 기운을 만들어내고 있죠. 관청에서 문서가 들어오듯 관청에서 문서가 들어오듯 하는 시간대입니다. 그리고 책임감 속에 합격이라는 또 승진이라는 이러한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대죠. 그래서 정일관적 요소에서 이러한 시간대에 심적 사안, 책임감 속에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할 것입니다. 의기양양은 하지만 그 속에서 내면적 심리상태는 강한 책임감이 부여되는 시간대다. 내가 어떠한 사업적 제안 제의를 했었을 때 그에 의한 결과를 향해서 가는 달이다. 분주다삼이 있는 시간대, 목, 금, 토요일도 마찬가지죠. 그에 의한 결과를 보러 가는 것이죠. 19일이라는 시간대, 현재의 기운 속에서 겁지의 기운. 나름 의미롭다 할 것입니다. 자, 이럴 때의 19일이라는 시간대는 정의 일주적인 요소에서는 조금 신경이 가는 시간대이죠. 왜냐하면 역마의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날 자체가, 일진 자체가. 그러면 건강적 측면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따뜻한 보양식을 먹고 하여튼 내 몸에 에너지를 충전해야 되겠죠. 운동을 하고 그 속에서 의기롭게 이 겨울이라는 시간대는 정화적 입장에서도 내 에너지가 세잔해가는 시간대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더욱더 불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춥다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꼼짝없고 있는 것보다는 바깥에서 산보를 하고 또 운동을 하면서 내 몸을 단련해갈 수 있는 그러한 운의 시간대를 만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성적 시각에서 사랑이라는 이 글자는 수요일이라는 시점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 형성이 되고 여성적 시각에서는 13, 14, 15, 월화 수요일 그리고 토요일에 더욱더 강하게 책임감 속에서 그 방향성을 잡고 움직인다 할 것입니다. 연애의 시간대, 사랑, 이러한 시간대가 바로 2023년이라는 시간대이면서 양력 11월의 시간대이고 또 그 속에서 한 주간 수도 특히 월, 화, 수요일 날 이런 시간대는 강하게 형성되기 때문이죠. 18일이라는 토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양의 조화, 젊은 청년 손녀가 사랑을 하고 그 속에서 탐닉에 가는 것은 자연의 도리이자 법칙 아니겠습니까? 순수한 사랑, 그 속에서 열정이, 그리고 방향성을 가고, 가지고서 더욱더 나아간다면, 운의 흐름은 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곳으로서 정화 일관적 요소에서의 운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무토 일관에 대한 이야기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무토 일관적 요소에서 현재의 요놀이라는 글자는 안정된 부 속에서 그리고 명예로운 이 시간대에 이행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신뢰의 땅이죠. 믿음이라는 이 신뢰. 사람의 말에는 책임감이 있는 것이고 그에 의해서 믿음이라는 게 형성되는 것이죠. 그러나 무토, 기토라는 이 의미 자체가 너무나 편협되게 되면
사실과 그렇게 그지없는 그러한 인간적 요소에서의 괴리감이 만들어집니다. 에고스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명식의 주인공이고, 자기가 최고이냐, 무직한 그런 또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일관적 요소도 될수 있기 때문이죠. 자, 무토 일관적 요소에서 연호의 기운은 아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라는 이 한주 속에서 이러한 운의 행보 자체도 사실은 중화롭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흘러가는 것이죠. 재물적 욕구 속에서 책임감, 그 속에서 수용의 원칙, 그러면서 바쁘게 움직이는 토요일요일날, 그러니까 감정적 기복 이상은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흘러가는 것이죠. 재물적 욕구에 의한 그런 마음, 빨리빨리 돈을 벌어야겠다, 그리고 승진 진급해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 자체가 형성될 수 있는 시간대입니다. 부와 명예를 향해 50분 13일, 14일은 인성의 기운과 그 속에서 재물의 기운, 전략을 짜서 이렇듯 사냥감을 내 거다 하고 싶은 그런 욕구, 동업협업 속에서 그리고 명예로운 시간대로 향해 가는 그리고 분주다사함 속에 있는 그러한 기운. 행동으로서 표출했었을 때 부는 내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생각만 머무르고 있으면 안될 위치가 아니겠습니까? 자, 무릎 편협된 사고를 갖고 있는 그런 의미의 사주의 짜임이라 하면 말 그대로 쇠기운이 없는, 유연함이 없는 무토 일간이 됐었을 때는 아주 낭패에 낭패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식상이란 기운도 없으면서 그것 또한 생존할 수 있는 이러한 식상적 요소가 결여된 상태에서 오로지 부만을 추구해 간다고 하면 자기의 재주, 기회도 없으면서, 노력도 없으면서 부를 추구해가는 상과 똑같은 것이죠. 자아집스러움을 버리고 조금 유연한 그런 자세로서 나아가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토는 양의 토로서 양강한 기운이 형성되는 그러한 성정의 주인공이죠. 건강적 측면, 중화롭다면 지금 사랑연애의 마음처럼 촉촉한 피부, 탄력 있는 그러한 건강미가 몰신 풍기는 그러한 달의 운에 예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적 측면도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장년, 노년층들 이미 건강이 밸런스가 깨져버린, 그리고 사주 명조상 말고도 편협된 사주의 주인공들은 건강적 측면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것이죠. 촉촉함이 없는, 유연함이 없는 남성의 명조든 여성의 명조든, 그렇다면 인기가 있어야 될이 시점 자체이건만, 사랑 연애를 할수 있는 시점이건만, 그러한 결여됨으로 인해서 주변에서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다그 모든 것이 본인의 책임, 본인의 탓 아니겠습니까? 자, 중화로운 기운 속에서 남성적인 시각에서의 사랑, 연애의 마음, 지금 현재 연, 월의 기운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이 시점에 여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거듭해서 그러한 기운이 형성되는 것이죠. 토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적인 시각에서는 자, 월요일, 암묵적 관계에서 미래, 화, 수, 목, 금,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무토 일관적 요소에서의 이 운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기토 일관적 요소에서의 한 주간의 운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라는 이 시간대 정제와 편지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있는 달 속에서 한 주간의 운입니다. 그래서 심리적 상태는 이렇듯 부와 명예를 추구하려는 이 욕구, 마음이 약간의 조급함이 있겠죠. 그리고 그 속에서 수요일 인풋의 에너지가 형성될 때 어떤 면에서는 의기로운 기운이 형성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존심과 자기애로 무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목, 금, 토일 책임감 속에서 나의 나아갈 방향성을 숙지하고 자기를 통제하려는 이 기운, 자, 이런 부분들이 납득할 수 없죠. 지금 현재라는 이 글로벌한 세상 경기, 흉흉함이 있는 이 세상 경기 속에서 돌다리도 두드리듯이 안전주의적 사고에서 나아간다면야, 이게 문제가 없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러한 속에서 나아갈 방향성을 다시 모색하는 여튼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의 운의 흐름은 대체적으로 무난한 행보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건강적 측면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중화로운 이 기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중화롭다는 전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신약하다든가 너무 태양한 사주의 명식, 사주를 너무 신강하고 태강하면 좋다 이런 식 편협된 사고를 갖는 사람들 자체도 문제거니와 그렇듯 편협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사실 이렇듯 토라는 이 요소 자체는 믿음이건만 아집에 의한 믿음, 맹목적 신앙심과 같은 이렇듯 자만감에 의한 자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마음이 옹졸하고 좁다는 것이죠. 아무리 무토, 귀토 이러한 토의 기운은 만물을 포용하는 그러한 성정의 주인공이라 하지만 애고슬적으로 편협된 그런 인간적 요소에서의 이런 짜임을 갖고 있는 자들은 사실 무릇 소인배와도 같은 그런 상을 만들어냅니다. 자기만 잘났지 타인에 대한 이해 배려가 없는 그러한 상을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릇 중화롭다는 것은 책으로서 쳐주는 이유가 중요, 다시 말해서 쓰임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현재라는 이 측면에서 남녀의 사랑적 요소는 어떨까요? 남성이건 여성이건 2023년이라는 이 시점과 현재의 이달 속, 개월도 마찬가지죠. 장관풀이를 하면 무갑임, 다시 말해서 겁재와 정관, 정재의 기운이 이렇듯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이 연, 월, 한 주간의 운 자체도 사랑, 연애에 이런 마음이 강하게 만들어져 있는 시간 여행을 합니다. 남성적 시각에서 이렇듯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월화, 수요일, 이 기운은 계속해서 뻗어갈 수 있죠. 재의 기운이 없다고 해서 사랑이 단절됐다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꼭 금요일 직장적 조직적 속에서의 자기의 책임감 그리고 토요일에는 이런 시점 암묵적 관계에서 미래 여성적 시각 13일이라는 시점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이런 운의 리듬을 갖고 움직이는 것이죠. 자, 이것으로서 기토 일간의 한 주의 운의 이야기를 매듭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금 일간에 대한 운의 이야기입니다. 자, 식신과 상간의 기운, 식상의 이 강한 기운이 지혜를 생조해 주는 기운, 자기의 업무적 재능에 의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 기운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라는 이 시간대 자체가 경금에 있어서는 반짝반짝 빛을 토하는 그런 운의 행보를 하는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이렇듯 해야 될 일이 많고 직장 조직에서 헌신하는 이 경금의 상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이 시간대가 봉 빠지게 일을 부리는 시간대이면서 자기 스펙을 우선시하고 또한 어떤 구속도 받지 않고 싶은 자유로움을 추구하고 싶은 그러한 에너지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시간대에 내 에너지가 바깥으로 품어져 나가는 방전되는 상이기 때문에 각별히 건강관리가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속에서 이렇듯 심리적 상태는 해야 될 일이 많아 하듯이 흘러가는 것이죠. 자, 그 속에서 강한 책임감 속에서 이렇듯 나아가고 그 속에서 실리를 추구해가는 것입니다. 목, 금, 토요일 또 의욕 있는 자기 토요일. 자, 비견의 기운과 편인의 기운,
그리고 갑자기 기운들이 강하게 형성되는 것이죠. 대체적으로 무난한 운의 행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시점에 사주 원국 속에 수의 기운이 너무 강하신 분들, 식상의 기운이 너무 강하신 분들은 건강 쪽 요소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너무 냉해지기 때문이죠. 따뜻하게 몸을 관리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건강적인 측면, 여하튼 정신적 요소의 건강관리를 잘하십사. 그렇지만 중화롭다 가면 말 그대로 허기지듯이 말 그대로 먹었던 그 이상의 일을 하기 때문에 배우라 가면 마치 한 무대를 뛰어야 될이 배우가 세 개의 무대를 뛰는 상이 연출되는 시간대죠.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많고 바쁜 그 와중 속에서 각별히 자기의 건강적 관리들을 하십사 이런 것입니다. 건강에 큰 대응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러한 시간 여행을 하십사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랑적 요소, 남성적 시각에서는 해야 될일 속에서 잔잔하게 사랑 연애운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월요일이라는 이런 시점,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이 일시적인 연애운들이 형성된다. 그러면 일시적인 연애에도 여성적 시각에서는 그런 마음 자체가 암묵적 미래의 관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날, 그리고 일요일 날, 잔잔하게 형성되더라. 금요일이라는 시간대도 조금 빠졌네요. 여성적 시각에서는 이한 주간의 운이 바쁨 속에서도 자기를 위해주고 배려해줄 수 있는 꽃과 같은 남자라고 하면 좋겠다는 상이 여기에 있습니다. 돌아오는 이한주 자체는 여성적 시각에서는 안주하고 싶은, 편안하게, 경제적 관념에서 편안함을 추구해 가려는 그 마음의 의지가 강한 시점 여행을 할 것이다. 이게 한 주간의 운의 이야기이죠. 자, 계속해서. 신금 일간에 대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신의 기운이면서 상관의 기운. 거듭에서 내 에너지는 최고조로 강하게 형성되죠. 그래서 빨리빨리 어떠한 일들을 하고 그 속에서 아웃풋적인 이 요소 속에서 재물을 추구해가는 그러나 이러한 음동설한의 이 시점을 향해가는 이 11월에는 각별한 주의도 요구됩니다. 사슴을 쫓는 자 자칫 검을 만나더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경기가 흉흉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펼쳐놓은 일들을 내부적으로 탄탄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좋지. 계속해서 일을 벌려간다 하면 자칫 낭비가 따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리 상태는 여기저기 일을 벌렸지만 그런 것보다는 조금은 브레이크를 잡듯이 나아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조급증을 조금 버리고서 책임감 있게끔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해 갈수 있는 그러한 시간 여행을 하십사. 어머니의 말씀에 귀담아 들으시고 그 속에서 잔잔하게 이야기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부모님적인 요소와 친밀감이 있게끔 여태 한 주를 보내는 것도 괜찮다고 할수 있죠. 대체적으로 무난한 시간대에 이한 주를 맞이하고 보내겠지만 그래도 볼려놓은 일들에 대한 강한 생각이 언급되는 시간 여행일 것이다. 신금 일간적 요소에서는. 그래서 각별한 건강관리도 사실 요구된다. 건강관리가 요구되는 시점이 있다 할수 있습니다. 내 에너지가 계속 바깥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냉랭함이 연출되는 것이죠. 다시 에너지를 보양하는 이 기운이 따라와 있기 때문에 한 주간은 대체적으로 무난하다. 자, 바쁜 와중 속에서 사랑은 멀리 간 듯하여도 남성적 시각에서 2023년이라는 시간대 자체 그리고 현재 이달 속에서 사랑 연애의 마음이
강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점 자체가 이렇듯 월요일,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자, 일진상의 어떤 면에서는 약간 흥미 위주의 이런 이야기처럼 하고 있으니 그냥 재미삼아 이렇게 들을 필요도 있지만 참고를 하십사 하는 것이죠. 조금 더 강하게 그러한 남녀, 음양의 화합을 요구하려는 내 마음속의 에너지가 자리한다. 내 몸이 그것을 했으면 한다. 이런 입장에서 이야기입니다. 자, 여성적 시각. 자, 분주다수하게 일을 하는 가운데 이렇듯 자기를 위해주고 배려해준다 하면 그 마음속에서도 사랑이라는 마음이 따라갈 수 있는 시점이죠.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런 시간대가 의미 있고 19일이라는 이 일요일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쪼록 신금일간 여러분들 바쁜 와중 속에서도 자기로서 자기를 위해주고 배려해주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중장년, 노인층 여러분들께서는 내 에너지가 바깥으로 지금 고갈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럴 때 심적으로 푹 가라앉아 있지 마시고 조금은 몸을 움직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 안에서라도 가급적이 왔다 갔다 자, 주저앉아 있으면 몸이 더더욱 이렇듯 움츠러지고 쭈그러져 버리는 그러한 이치가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건강관리에 만전들기 하시고 오늘의 시간 여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수일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의 입장에서 현재 이달 갑지의 기운과 비견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와 있는 시점이죠. 그 속에서 지금 연월이 상합하여 식상의 기운을 만듭니다. 식신과 상관의 기운. 자, 봄이라는 이 부분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겨울의 입동의 시간대이지만 봄을 연출해내는 그 운의 시간대에 있다. 2023년이라는 시간대는. 그러면 우유기시, 수라는 이유에서는 봄과 여름에 이 영화로움이 있는 그 계절에 최고의 인기를 누릴 수 있는 만물이 필요한 시간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입동 절기에 들어와 있건만 쓰임이 있더라. 자, 그리고 그 속에서 심리적 기복. 자, 비견의 기운과 겁제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와 있는 이 시점. 의욕이 넘칩니다. 어떤 일을 도모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것이죠. 자, 새로운 사업. 신중해야 됩니다. 독립, 분가, 이런 부분도 신중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입장 속에서 또 하나, 이직을 생각하고 이사를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에너지를 자리하는 것이죠.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금 현재 이 집이 좁은 것 같아. 자, 더 넓혀야 되겠어. 이런 생각은 조금 버리셔야 될 것입니다. 월요일이나 시점에 수의 기운 속으로 더더욱 들어가는 것이니까 너무나 태양한 기운이 형성된다. 아집적 요소로서 갈 것이 아니라 또는 지금 내 현실이 답답해 새로운 일을 해야 되겠어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조금 브레이크를 잡을 필요성이 있다면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브레이크적 요소의 이 기운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자리 오죠. 에너지가 바깥으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조금은 진중해질 것으로 이렇듯 예측할 수 있죠. 자, 건강적 측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만 사주 명조상 금수의 에너지가 너무 강하신 분들 이런 이 계절에 그런 기운을 다시 거듭해서 만난다. 그러면 냉증이 유발되고 내 몸은 차가워지고 심혈관 계통은 약해지는 그런 상이 되죠. 그래서 각별한 건강관리, 이럴 때일수록 운동하고 춤추고 노래 부르듯이 밝음을 지향해 나아가야지 건강관리에 보약이 될 것입니다. 야, 의욕이 씨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적인 요소, 이런 부분들은 마음속에서 사라져 있는 시간대입니다. 지금 마음은 조바심이 가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지만서도 한주 속에서 굳이 사랑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언급해서 이야기하자면 남성적 시각에서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이라는 시점, 그리고 일요일이라는 시점이 사랑이라는 연애라는 이러한 관점에서 다가오고 싶더라. 여성적 시각에서는 수요일 미래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약식으로 임수일간의 이야기를 매직합니다. 자, 다음은 끝으로 계수일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수일간적 요소에서 현재 이달, 그리고 2023년이란 개매년, 개해월이면서 개일간에게 있어서 이한 주. 자, 의기양양한 기운이 형성되는 것이죠. 비견의 기운이 가득 들어있으면서 겁재의 기운, 그리고 그의 기운이 상압하여 식상이라는 봄을 만들어내죠. 자, 부모님적인 관점이라면 여성적인 시각에서는 자녀 문제에 몰두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벌려놓은 일, 그리고 직장이라면 직원, 이런 부분, 파브라인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떠한 생각, 이런 부분이 많이 신경 쓰이는 시간대이죠. 현재 한 주, 13일 월요일부터 19일까지의 이 운의 시간대에서는 어떠한 일을 빨리빨리 도모해야 되겠어. 동업협업의 기운이 가득 들어와 있는 시간대죠. 신중해야 됩니다. 동업협업의 기운이 들어올 때 신중하자. 금전거래 주의하자. 이게 요주이죠. 자, 그러면서 목금 토일 해야 될 일이 많고 이한 겨울의 시작인 것만 이 속에서도 봄이 연출되는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자체는 맑아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 그 속에서 책임감, 이런 의미 속에서의 이 행복, 결코 나쁘지 않죠. 편인의 기운과 정지의 기운, 역마, 역동의 기운이 형성되는 일요일, 여행, 이동수의 기운이 형성되죠. 겨울이기 때문에 각별한 안전에 주의하죠. 자, 건강적인 부분, 자, 의욕이 넘치니까 그 속에서 의욕은 넘치되 이렇듯 겨울이지만 봄처럼 아기자기함도 있더라. 자, 인자함의 기운이 형성되는 이 11월이 되는 것입니다. 냉정함 기운이 형성되기보다도 마치 봄날의 따스함처럼 건강적 요소,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건강이 망가진 분들은 건강관리를 그래도 잘 이해 나가야죠. 남성적인 시각, 여성적인 시각에서도 사랑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크게 통하지 않는 시간대이지만 그래도 한 주간 속에서의 흥미, 재미거리로 이야기를 하자면 남성적인 시각에서는 14일, 화요일날, 수요일, 그리고 암묵적 관계에서의 미래, 목요일, 18일도 마찬가지죠. 19일, 일요일. 이런 시점이 사랑하고 싶은 욕구가 만들어지는 시간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적인 시각, 여성적인 시각이라고 하면 이렇듯 수요일이라는 시간대, 그리고 목요일 의미가 남다르죠. 금, 토요일 되겠습니다. 한 주간의 운의 이야기, 일주론적 입장에서의 그동안 이야기를 진행해 왔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소비되고, 그러면서 또한 사주심층 심리상담을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바쁜 시간대입니다. 지금 현재가. 그래서 시간을 쪼개고 쪼개고 해서 어떻게 보면 주간운세 이야기를 그만둘까 했지만, 그래도 제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이, 진득하게 시청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듯 약식으로나마 일주별 운의 이야기 아닌 일간별 운의 이야기로 조금 축소해서 이야기를 하는 점을 이해 비례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